여름이면 유난히 눈에 띄는 그것. 같은 여자들이 보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며 슬픔의 폭풍 눈물을 부르고, 남자들이 보면 그저 무한 감사한다며 감동의 폭풍 눈물 흐르게 하는 그것. 바로 볼륨. 비키니를 부르는 계절. 하지만 비키니를 입는 것은 의지의 차이. 볼륨은 타고나는 거라잖아요. 아니면 의느님 손에 다시 태어나든지. 오늘의 결정적 원샷 볼륨 스타들을 1초 정도 만나본다. 영화 방자전에 이어 신작 후궁에서도 수위 높은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볼륨감 넘치는 글래머 몸매를 자랑했던 조여정. 너무 좋은 스트레스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조여정은 자신의 몸매 비결로 하루에 꼭 30분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딜? 하지만 과거 사진과 비교되며 조여정의 가슴 성형 의혹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 조여정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슴 성형설에 관한 질문에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어요. 배우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영혼을 파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몸은 영혼의 껍데기일 뿐이라며 가슴 성형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으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조여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영화를 찍을 때마다 이제 화제가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여정 씨만을 비단 그 보지 않더라도 그 많은 스타들이, 우리나라 뭐 여배우 같은 경우는 뭐 가슴들이 대부분들 없는 스타들보다는 있는 스타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어떤 의학적 도움을 받았을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키니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자 연예인 1위로 꼽히는 신민나. 오랜 기간 청바지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해왔을 만큼 바스트면 바스트, 힙이면 힙, 몸매의 볼륨 하나는 갑이라는데, 잘록한 허리라인을 타고 흐르는 힙라인이 가히 국보급.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워너비 스타로 신민아를 꼽고 있다고. 신민아의 볼륨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인정한 최고의 애플 힙으로 뽑힐 정도. 애플 힙은 바지 오태가 나도록 업된 예쁜 엉덩이를 뜻하는 신조어. 정말 앞이나 뒤나 빠지는 볼륨 하나가 없네. 부럽네.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힙이 크거나 그 다리가, 허벅지가 약간 볼륨이 있는 게 싫었다고는 하는데, 요즘 기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 가슴이라든지 힙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청순한 외모와는 전혀 다른 볼륨감 넘치는 몸매로 문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타들. 그녀들의 뒤를 이을 새로운 청순 글래머 스타는 내가 된다는 생각으로 볼륨 운동 다시 한번 실시!